자, 2024년 2월 7일 수요일 밤 8시 방송.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7분이고요.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만 조금 더 있다가 사람들 조금 더 들어오면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고돌이 1등! 반가 반가! 오늘은 맨정신으로 듣는 것 같은 고돌이 반가. 이것도 이름을 어잉? 고돌이가 알바트로스로 바꾼 것 같은데 왜 고돌이로 들어왔다가 알바트로스가 두 개가 있지? 어쨌든 고돌이 반가, 스타워즈 반가, 아스나 반가, 갑오정 반가, 나누냐 허허 반가, 알바트로스 반가, 나이스 가이 반가. 자, 오늘 제목은 비트코인 반감기, 그것이 알고 싶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의 배경은 이제 비트코인 하나 갖다 놓고 시카고 아키텍처버트 투어 배경. 그래서 이 가운데 상단의 반자 위에 조금 보이는 것이 현재 미국 대선에서 12월에 당선으로 현재는 유력시되고 있는 도람프가 지은 건물이죠. 트럼프 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아, 바꿔서 그렇게 보인다고? 신분 세탁에 성공했네. 알바트로스가 수명도 길고 아주 장수한데요, 새 중에서는. 거의 뭐 60세 이상 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뭐 거의 한 120세, 150세까지 사는 거 아니야? 자, 8시 9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아, 어저께 스마니 형 진짜. 아,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독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축구 감독은 보니까 이번에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선제골을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체력도 너무 고갈도 됐고, 뭐 황희찬도 거의 뭐 부상인데 뛴 것 같고. 뭐 제가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었다 그러면 저는 오형규 선수하고 그 누구야, 황현준이었나? 하여튼 그 파이팅 좋은 친구 있잖아. 그 셀틱에서 뛰고 있는 그 친구 집어넣고 미드필더는 둘 다 이재성,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아 갑자기 이름 기억나. 그 한 명 있잖아, 그 잘하는 친구. 요번엔 조금 못해서 욕먹은 친구. 그 둘 다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야. 둘 다 공격형 미드필더 집어넣으니까 사령관이 축구 전문가는 아닌데 미드필더 라인하고 수비 간격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운동장이 됐어. 공터가 생겨가지고 그 요르단 공격진들 네 명이 그냥 막 누비고 다녔잖아. 그냥 막 공터같이. 에휴, 김민재 공백도 좀 꽤 컸던 것 같고. 무결정 컨텐츠 용스 반가. 8시 10분이 됐으니까 바로 들어가겠고요. 제가 이제 예약 알림 설정을 해서 방송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8시에 켰고 11분에 방송을 했으니까 거의 10분 정도만 기다리고 바로 스타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자료는 제가 아까 2시간 정도 걸쳐서 만들었고 오늘 매우 중요한 방송이에요. 자, 지금 보이는 이제 배경은 USS Midway 뮤지엄이라고 이라크 전까지 이제 실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보통 항공모함이 330m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갑판 위에 끝까지 다 가봤는데 아, 이게 항공모함 위에 실제 올라가 보니까 작년 11월에 다녀왔는데 아스팔트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 느낌에. 실제 올라가면 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도로 한복판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구석구석까지 거의 다 봤는데 보는 데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 그래도 못 본 구역이 있어.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막아놓은 구역은 조금 이렇게 퇴역한 항공모함이라도
좀 이렇게 상당히 기계들을 내부에 컴퓨터 같은 거 많이 노출해 주는데 그래도 노출돼야 되는 핵심적인 공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노출이 안 돼 있더라고 대략. 하여튼 샌디에고에 있었고 나중에 이제 샌디에고 가실 일 있으면 아마 이쪽을 꼭 보시면 좋겠다. 누구야? 머니 창고. 예, 머니 창고 상당히 급하십니다. 질문은 나중에 따로 받을 테니까요. 뭐 들어오자마자 그냥 내가 묻는 것 답변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 할 때 제가 질문은 나중에 받으니까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머니 창고 반가, 블랙펄 반가. 머니 창고님은 이제 방송을 최근에 들으신 분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 좀 나갔었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셀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뭐 외모는 동네 아저씨가 맞지만 역량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퀘스트 77 대표입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지금 직원이 저까지 5명이고요. 직원들 제가 평생 봉급을 받다가 이제 4명의 이제 인생을 급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을 제가 역임하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분석 전문가 그리고 책의 이제 저자 그 다음에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해외 21개국 94개 도시 이 중에 이제 중복 한 4번 갔다 온 데는 하나로 카운트 한 거예요. 그리고 SKK GSB 글로벌 MBA 2012 2012년에 1년 반 과정을 졸업을 했고요. 국내 이제 성균관대학교 그 대학로 쪽에 있죠. 1년을 이제 수학을 했고 나머지 6개월은 그 인디애나 그 밑에 블루밍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인디애나 켈리 스쿨이 있고 뭐 미국에서는 뭐 켈리 스쿨이 한 12위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세피아라고 행정대학원이 유명하고 음대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은. 그래서 그 세피아 나온 분들 중에 장관 되시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음대도 꽤 유명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SKK GSB 글로벌 MBA를 제 돈 주고 다닌 게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 근무 시절을 봐봐 밑에. 같은 회사인데 자회사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 아모레퍼시픽에 있을 때 회사 장학생으로 다녀온 거예요. 전액. 그리고 당연히 회사는 안 나왔겠죠. 주간 풀 과정이니까. 갈 수가 없어 회사를.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수업 듣고 오후에 계속 숙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MBA 과정은 이게 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일주일에 한 4개 이상을 읽어야 돼. 쉴 시간이 별로 없다. 참고로 제가 1년 반 동안 하루에 한 3, 4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 이제 2000년도에 입사를 해갖고 1월 1일 날 2013년까지 다니다가 이니스프리로 옮겨서 제가 2020년 말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화장품 회사 다녔으니까 화장품 만드는 일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편하게 화장품을 제조하는 일 외에 어지간한 일을 다 해봤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데 이제 일가견이 있고 이 식스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라고 있는데 삼성이나 LG 뭐 이런 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어떤 혁신에 대한 프로젝트라든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통계라든가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통계를 배운 게 아니라 현업에 접목시켜서 분석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한 30명 데리고 프로젝트하고 별의별 경험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동네 아저씨는 아니다. 셀프 소개 좀 했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럴 분은 별로 없겠지만은 영상 링크를 공유하시는 건 좋아. 근데 여기 나온 자료를 무단으로 캡처해가지고 본인이 만든 것처럼 사용을 하신다든지 영리 행위에 사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거는 법에 저촉되는 일이에요. 걸리면 선처는 없습니다. No mercy. 자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Griffith Observatory in Los Angeles. 슈아님이 사시는 곳하고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멀지 않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박작가 크립토 연구소 블록체인 타임즈는 제가 이제 괜찮게 보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도 시청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이제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 안 하고 다른 분 영상이라도 괜찮은 것들은 시청 후 선풀을 꼭 남겨주라고. 악플 남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슈아님 영상에 이제 두 번 출연하게 됐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LA에서 NOI이지 여기는 위치가 그 메리어트 호텔 그 스타벅스 커피 바깥쪽 1층 거기서 이제 이야기 하다가 찍은 거고 제가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그 전에 살짝 얘기는 며칠 전에 되다가 사령관이 이제 월요일 아침 9시에 일어났거든요. 조금 톡이 와 있더라고. 그 영상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오후 12시부터 1시 한 30분까지 정도인가 1시간 한 10분 20분 촬영했어요. 그 줌으로. 그런데 이제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 악플이 한 800개 달렸는데 아마도 제가 한 가지 변명이자 양해를 구하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유료로 투자 멤버십을 운영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돈을 내고 저한테 투자를 배우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슈아님하고 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만 정했지 간단하게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를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 슈아님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질문을 자꾸 이렇게 좀 디테일한 답을 하게끔 질문을 좀 하셨고 뭐 슈아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제가 대답을 안 하긴 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 근데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아 되게 생색내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뭐 다 아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색을 내냐 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어디에 출연하든지 할 때는 잘 모르는 초보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고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 방향이고 그러니까 투자한 지 뭐 몇 년 되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뭐 다 아는 얘긴데 하실 수 있지. 그럼 저는 이렇게 반론을 드리고 싶네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고 돈을 잃는데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플을 다루신 분들 중에 한 50개 정도 악플은 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될 정도의 아주 안 좋은 내용이더라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이런 것도 없고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에 대해서 뭐 선 넘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 뭐 인생을 되돌아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전혀 화는 안 나요. 안타까운 거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그 영상을 보시고 들어온 분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시청자 수가 4만 뭐 5천 건 됐는데 시청 건수가 그 중에 뭐 800개 악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제가 제 입장 말씀드렸고 아마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약간 손익분기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하셨을 수는 있겠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타 채널에 출연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뭐 싸가지가 없다는 등 태도가 글러 처먹었다는 등 뭐 아니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저도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대박나리 반가. 어제 비투슈와 살짝 오타나셨지만 뭐 실수할 수 있죠. 키보드는 방송 잘 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많이 푸셨다고 네, 잘 들었습니다. 헌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도 있더라고. 제 개인 방송인데 이거는 너무 촐싹된다 이런 평도 있는데 아니 그럼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그럼 뭐 내가 뭐
뭐갓 쓰고 나와서 이렇게 점잔 떠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 입장도 얘기하고 하는 거죠. 저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800개 그 댓글에 아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답을 달고 싶죠, 사람 마음이. 근데 답글을 못 다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는 느낌이지만 아 그런 거에 뭐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아 땡큐 땡큐가 아니지 참 굿나잇.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갈까요? 네, 어저께 방송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투슈아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비투슈아님하고 저하고 11월 달에 만난 이후에 저하고 교류가 없었을까요? 비투슈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한테 저 의견을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보실 때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저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자꾸 하니까 거슬리겠죠, 많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라이브한 방송도 꼭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녹화로 좀 보시고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 퀘스트 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여러 영상을 또 보실 수 있고 자, 비트코인이 이제 11일 본 게임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거 갖고 지적하는 분도 계시던데 현물 ETF도 맞고 ETP도 맞아요. 근데 현물 ETF도 모르는 사람이 ETP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무슨 뭐 나와서 이야기하냐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 아, 네,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 글씨가 이게 왜 아 가로가 있었구나. 아. 자 이제 아래쪽에 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업비트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4% 포인트까지 하락했었고 바이낸스는 48,000 거의 49,000불에서 38,555불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불 이상 빠졌었는데 마이너스 21.3% 포인트 빠졌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자료를 5시부터 만들어서 7시에 정리를 했으니까 오후에 자 업비트부터 보면은 이 금치 프리미엄이 좀 더 커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락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매출 좀 더 크게 나왔고 제가 4일날 방송했을 때보다 따로 여기 표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저점 대비는 아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11.7% 포인트 하락한 지점, 바이낸스는 12.3% 포인트 마이너스 하락한 지점에 있고요. 이 좀 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저점 대비에서는 바이낸스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플러스 11.4% 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1월 11일 이후에 바이낸스 일봉 차트를 참고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제 그 비트슈아님 방송 보셨을 때 뭐 제가 뭐 저점을 매수했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수가 조금 이렇게 됐었다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현물 ETPS 스몰 S 붙인 건 11 종목이라서 붙인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 정도로 보시고요. 주요 투자사별 거래대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3조 원부터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2월 16일 날이 18일 차에 해당하는 날짜였습니다. 어저께죠.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18일 차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3,455억 원, 블랙락 2,396억 원, 피델리티 1,740억 원, 우리 기염둥이 아크 인베스트 801억 원.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는 한 40% 포인트 가까이 하락 감소했어요. 많이 빠졌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PS 거래대금 추이 첫날 거의 이제 5.98 6조 원 수준에서 지금 0.92 조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죠. 합계 금액은 41.8조 원이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2.32조 원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하루 거래량이 최근 32조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가 26조 원. 그 다음에 아 띄어쓰기 거슬리네. 잠깐만요. 애플 하루 거래량이 11조 원. 코인베이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일 거래량이 이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던 금 GLD, 금 ETF는 금도 ETP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Exchange Traded 이제 product 하면 P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F는 이제 펀드로 얘기할 땐 펀드고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보다 정확한 거는 현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ETF보다는 ETP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맞는 표현이다. 금은 지금 하루에 이제 1.2조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면 금 현물 ETP는 종목이 이거 말고 몇 개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거 하나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P는 11개 종목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32조 원하고 1.22조 원하고 비교해서 야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량이 훨씬 많잖아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비트코인 일별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 거의 똑같아요. 첫날 이건 업비트 가격입니다. 5,900만 원. 지금 거의 똑같아요. 5,900만 원.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금 지나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방향을 정할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 변동률 1월 말 가격 대비 2월 현재가 비교 어저께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비교한 겁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1.0%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2.9%포인트,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쌍코피를 멈추고 각각 3.2%포인트, 1.0%포인트, 그 다음에 금은 뭐 거의 변동이 없고요. 오일이 이제 가스죠, 가스. 1월달에 이제 혼자 상승을 했다가 1월달엔 또 혼자만 상승했었으니까 2월달에 혼자 또 밀리고 있고 혼자 지금 이렇게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다른 종목 대비 이제 오일은 여기에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 실제 그 원자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전쟁이 계속 몇 군데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은 안정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제가 아이고 저도 여기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지금 오일 가격이 얼마냐면 73달러 정도 됩니다. 73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들으시면서 오늘 혹시 처음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녕 뭐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들으시나 궁금해가지고 비트코인은 거의 비슷하죠 지금 그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대금 누적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아, 블랙락하고 피델리티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개 종목만 봤을 때는 77.2% 포인트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난번 4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가 77.5% 포인트였고요. 그 전에 일요일날 방송할 때 제 기억으로 77.9% 포인트였습니다. 또 사령관이 나이가 50이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억력이 나쁘지 않아서 꽤 잘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해서 봤을 때는 그레이스케일 48.4% 거의 절반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블랙락이 이제 21.9, 피델리티 18%,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아크 21 쉐어스 5.8%. 나이스 가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주비 뭐야 홉슨가 제가 이게 좀 왼쪽 모니터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하여튼 주디님
아, 주디 하니까 그 영화 생각나네요. 주토피아. 거기 나오는 토끼 이름이 주디 아니야? 이게 있잖아, 노래. 제가 그 영화를 두번 봤거든요. 재밌어가지고. 너무 귀엽죠. 토끼 주디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모피어스 안녕하세요. 키아누 리브스 친구 빡빡이 아저씨 이름이 모피어스 아니야? 반갑습니다. 5월이 반가. 주디 홉스 비투쇼아님 방송에서 왔습니다. 비투쇼아님 연말 퀴즈대회 때 디지털 자산 투자 받아서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나이스 가이. 비트슈아 방송 듣다가 넘어왔어요. 비트 하락 기다리는 1인. 현금 50% 보유 중. 주디. 그 주디의 풀네임이 주디 홉스였는지까지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주디는 맞아.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아니고 순자산 점유율입니다. 블랙 락하고 피델리티가 이제 74.9%포인트인데 아까 이제 거래대금 점유율은 아주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순자산 점유율은 아마 지난번 방송에 74.5 정도 됐던 걸로 제 기억하거든요. 아마 74.1, 74.5, 74.9 이렇게 조금씩 소폭 상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제외한 걸로 봤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아크 투애니언 쉐어스는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죠. 결국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 직장 다닐 때 거의 20년 이상 다니면서도 실제 데이터로 많이 파악했다 그랬잖아요. 파레토 법칙을 많이 따른다. 파레토 법칙은 이제 8대의 법칙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지금 하시면 이제 글이 스킵돼서 제가 못볼수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 받겠습니다 할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프 하는 게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질문을 어디다 이제 그 메모장 같은 데 복사해 두셨다가 이따 질문해 주세요 할때 붙여넣기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현물 ETPS 순자산 추이입니다. 왜 거래 대금은 18일차 데이터인데 순자산은 17일차 데이터냐? 블룸버그 이제 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스타파튼 같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람 이름이 뒤에가 특이해가지고 그냥 제임스라고 할게요. 제임스. 그 제임스 그 양반이 올려주시는 걸 제가 참고해야 되는데 순자산 데이터는 나중에 나와요. 늦게 나온다고. 거래대금은 나스닥 거래가 끝나면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7시 반에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순자산은 그거보다 보통 12시간에서 늦으면 한 24시간. 주말이 끼면은 거의 이틀 있다 나오기 때문에 하루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레이스케일 포함해서 순자산 추이를 보게 되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케이, 조금 보기 편하시죠? 38.6조 원이었어요. 그 왜냐하면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제 선물 ETF는 시프트가 됐단 말이에요. 현물 GBTC 상품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형 재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뭐냐, 이게 숫자가 좀 겹쳐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어쩔 수 없고, 10.4조 원 정도 상승한 게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조 원이 감소한 36.9조 원이 지금 현물 ETP 11개 종목의 총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근데 얘는 왜 밑에 날짜가, 오케이. 이렇게 잘 나오면 되지. 잠시만요.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숫자를 조정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 비투샤 방송 나갔을 때는 제가 원래 목소리보다 톤을 좀더 높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목소리가 이제 평소 목소리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평소 목소리는 지금 목소리보다 조금
조금 더 낮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듣기가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너무 낮으면 저도 이렇게 약간 뭐 방송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미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솔톤 정도 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 파톤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11개 종목의 전체 합계가 1.7조 원 감소한 36.9조 원이고 그레이스케일 제외한 현물 ETFs 10개 종목은 10.4조 원이 이제 유입이 되는 상승세는 맞다. 일평균 이제 거래 금액은 0.61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현물하고 선물 ETF 거래 대금 추이를 같이 보면 현물은 지금 첫날 거의 6조 원 거래가 됐다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0.9인가까지 빠졌다고 했잖아요. 한 5조 원이 날아갔죠 지금.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신상품 나올 때 많이 거래되고 여기에는 또 이제 그 각 뭐 블랙락이나 비트와이즈나 뭐 그런 업체들이 약간 이제 손님이 많은 것처럼 허장성세를 좀 이렇게 플렉스하기 위해서 좀 거래를 자전거래를 돌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데이터는 다 믿을 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선물이 아래 나와 있는 파란색 이제 라인인데 2.8조 원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까지 줄었냐면 오른쪽 빨간 박스 보세요. 0.2조 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2.8조 원에서 0.2조 원으로 감소한 금액 중에 그래도 한 대략 보수적으로 봐도 2조 원 정도는 지금 현물 ETP로 옮겨 탔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ETF 시장은 그냥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네, 그래서 프로쉐어스가 현물 ETP 이제 시장에 참전을 안 했는데 8천억 원 정도 하루 거래량이 있었다가 지금 거의 뭐 2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걸 수성하는 전략을 하다가 이게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물 ETF 시장에서는 한 천억 원 남짓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매출이 아니고 이제 거래 대금이 한 7천억 원 가까이 감소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물 ETP 상품 신청하겠죠. 그리고 따라잡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마치 한국 축구가 한 골 먹고 엄청 열심히 뛰는 것처럼. 자, 정리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s 10개 종목 순자산 유입이 아까 10.4조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순자산 유출이 마이너스 11.3조 원이면 11개 종목의 순자산 증가액은 아직도 마이너스 0.9조 원이고요. 이거 말고 제가 다르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계산법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조 원 정도 마이너스다. 그럼 만약에 11개 그레이스케일 유출된 순자산까지 합쳐도 마이너스 상태인데 선물 ETF 자금이 2조 원 정도 현물 ETPS로 유입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신규 순자산 유입은 이거보다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구형 상품이 재고가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그래서 아직 갈 길은 좀 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조금 조심히 봐야 되는 거는 GBTC 물량 중에 이제 FTX 예전에 사고 증권에서 보상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씨가 지금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불씨가 꺼진 게 또 지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GBTC 이제 물량이 갑자기 좀 많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좀 기울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너 누구신가? 세보미라고 S-E-B-O-M-E 세보미 같은데 안녕하세요. 비트주자님 방송에서 구독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목소리 톤이 낮은 이유가 하나 있네요. 어저께 축구에서 져가지고 살짝 좀 톤 다운이 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하고 파 정도 미샵 정도 되는 느낌인데 자, 이 자료는 사실은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투자 멤버십에 오픈한 자료인데 투자 멤버십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저께 비투샤님 방송에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부분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서 갖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 한 11시 정도 기준으로 반감기 날짜를
체크했을 때는 이게 시간 때문에 약간의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4월 22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뭐 21일이나 22일이나 도, 찐, 개, 찐이니까 별다른 변수가 없다 그러면 반감기가 이때 정도 될 거고요. 저도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4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를 넘어갔다가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이제 제대로 살아있는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건데 아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제 21일 비행기고 제가 한국에 오면 날짜가 플러스 돼서 23일날 귀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변경하면 이제 수수료 같은 거 내면 좀 되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제가 이 날짜를 잡은 이유들은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피트쇼아님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반감기 전에 떨어졌다가 반감기 직전에 고점을 단기 고점 찍었다가 반감기 때는 오히려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재현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발생을 하면 이렇게 대응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 해보자 반가.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 힘들이 많이 들어가. 퓨어 그다음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하여튼 뭐 퓨어님 외국에 계신가? 이름이 엄청 귀신데 저거는 닉네임이 아니라 거의 실명 아니야? 잘 쓰는 실명은 아닌 것 같고 현경정 반가. 상현이 유튜버 반가. 뭐 유튜버 하시나? 자 그다음에 오늘 설명의 핵심이에요. 그 반감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뭐냐면 화가 난다기보다 반감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니한 생각을 한다 그럴까?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 직장 다닐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런 손익 개념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매장별 이런 게 있어서 매장들이 다 손익을 낼 수 있게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천 개 매장 시뮬레이션 돌리고 뭐 이러면서 뭐 별의별 거를 다 해봤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제대로 해보면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는 거랑 결과가 차이가 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좀 복잡하니까 설명을 자 반감기 전 요거부터 설명을 좀 잘 보세요. 왼쪽 줄 자 우리가 이제 채굴 업체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는 겁니다. 자 채굴을 해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이제 채굴을 해서 1년 동안 만 개라고 가정합시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42,940불이에요. 그러면 만 곱하기 요 비트코인 가격을 하면 매출액이 되겠죠. 그죠? 매출액. 달러로는 이제 4억 2,900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원화로 1,330원 환율로 계산을 하면 5,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려진 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리포티드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28,000불에서 지금 30,000불까지 잡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개당 이익은 이렇게 됩니다. 42,940달러에서 28,000불을 빼면 14,940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이익은 개당 이익에다가 채굴 개수를 곱합니다. 만을. 그러면 1억 4,900만 달러가 되겠죠. 대략 1.5억 달러. 여기에다가 1,330원을 곱합니다. 환율을. 그러면 얼마가 되죠? 이익이 1,942억 원. 와우! 이익률이 34.8%나 된다고? 이거 말고 더 원가가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채굴업체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가 더 수집이 되면 더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일단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반감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4월 21일이 되면 이제 그 시점부터 1년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자, 개수가 반으로 줄죠. 채굴되는 게.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될 때 기준으로 매출이 반이 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함정인데 채굴 원가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설비를 한번 교체해 줘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설비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 설명드리고. 자, 그럼 단순 계산으로 조건이 동일하게 비즈니스가 운영된다는 가정에 2억 원 반가 2790억 원의 매출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막 투자도 해야 되고. 970억 원이 남으니까 엄청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를 실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제가 와닿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동일한 조건이야. 이제 파란색 열을 보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내년에 아주 부정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반감기가 되고 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8천 달러에서 1년 동안 유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익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굴기가 이제 생산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채굴이 반밖에 안 되면 어떡해요? 채굴이 잘 되는 걸로 설비를 바꾸든지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예 신규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비트코인 채굴하는 장비가 대당 한 2천만 원은 될 거야 아마. 근데 이번에 반감기 오면 2천만 원짜리 갖고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제가 여기 표기는 안 해놨지만 아까 반감기 전에 1940억 원이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천만 원짜리 채굴기 사면 몇 대 살 수 있냐? 9,700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 반감기가 일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1년 동안 벌 거는 투자로 그냥 들어가는구나. 앞으로 4년만 더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얘기해요. 변수가.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많이 예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에 요번에 있잖아요. 아, 이게 또 어저께 했던 얘기, 이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그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 사람이 왜 생색내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더라고. 저는 미안해서 한 얘기예요. 미안해서. 그 투자 멤버십 분들한테. 근데 이게 이런 싸움이 붙을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채굴 업체끼리 이번에 조정이 일어나서 10개 업체 정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큰 데들이. 근데 이번에 구조 조정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안타깝지만 두세 개 업체가 M&A가 되든지. 지지진님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질문을 중간에 자꾸 하면은 제가 말하다가 흐름이 끊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교수님이 앞에서 막 수업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 질문하면 끊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좌측에 채팅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채굴업체 구조조정이 별로 안 일어나면 채굴업체들이 그 애매한 데를 소위 말하는 조지고 가려고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한 거는 저도 이제 전체 방송에서 방송 노출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 채굴량이 하루에 이제 900개에서 450개로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32만 8,500개에서 16만 4,250개를 기존 업체들이 나눠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지지진님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이 파리바게뜨하고 뜨레쥬로 혹시 본인이 운영하시거나 주변에 운영하는 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아는 이제 그 우리 일관의 펩시맨이란 분이 예전에 이제 하셨는데 매장을 그만두신 줄 몰랐어. 아까 물어보다 보니까. 근데 뜨레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예전에 지인들한테 들었던 거는 5년마다 빵 굽는 기계 이런 거를 교체를 하라고 예전에는 좀 강제 조건 비슷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강제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너무 비싸서. 최근에 1억 원이에요. 1억 원. 30평대 매장 기준. 그러면 자 5년, 5, 6년마다 5년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이 이라는 금액이 수익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뭐 부인이 운영을 했거나 그런데 왜 다 그만두셨냐면 이게 빵집이 엄청 힘든 비즈니스더라고. 새벽에 막 5시에 일어나가지고 빵도 구워야 되고 왜 그 매장에서 굽는 빵도 있어야 되고 본사에서 보내주는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빵사들도 막 3, 4명 막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비를 또 바꾸라 그래서 5년마다 교체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5년에 천만 1년에 천만 원이었으면 죄송합니다. 설명하시는 거 잘 위에부터 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뭐 나가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지. 뭐 나중에 처음부터 들으시든가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뜨 뜨레주루 5년마다 설비 교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런 걸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1억 원에 대해서 보통 기계는 5년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2천만 원씩 떨어낸다고. 그게 이제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뭐 이런 거는 저보다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저보다 지식이 많을 테지만 저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생색을 내자면 글로벌 MBA 나왔다 그랬잖아. 그걸 영어로 다 했다고 영어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통계는 제가 하나 더 이제 조금 자랑질하면 통계나 또 일부 이런 것들은 그 외국 학생들을 제가 이제 모아놓고 가르친 적도 꽤 있었지. 하여튼 줄어든다. 그리고 채굴이 가게 되면 가격이 왜 하락하느냐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앞으로 4년을 사업을 할지 말지 결단하는 업체들이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아 요거 제가 자료는 안 넣는데 선물 하나 드려야지. 또 설날 되기 전에 또 따뜻한 선물 하나 드려야지. 이거는 지금 이제 채굴자들이 평균 출금량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 파란색 채굴자들이 지금 출금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죠?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출금이 뭐야? 비트코인이잖아.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채굴자들이 밖으로 빼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너무 한꺼번에 빼면은 다른 업체도 눈치채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조용히 지금 팔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어저께 드린 건데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 채굴 업체들이 뭐 얼마나 건실하고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는데 뭐 이 정도의 끄떡였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 관점에서는 비즈니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드디어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11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44분 정도 경과했고요. 한 10분 정도 있다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한 30초 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자, 제가 그리고 아까 채팅 훑어볼게요. 아까 앞쪽에 누가 질문하셨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부로 시행으로 오늘 발표가 됐다고요. 그것 때문에 뭐 김씨코인이 위험하다 이런 걸 떠나서 김씨코인은 그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 입장에서 하나 설명을 오늘 좀 드릴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진짜 이 경제를 모르시는 분인데 저보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멤버십 왜 하냐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제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을 다음 방송 때 한번 캡처 떠서 보여드려야 되나? 오늘 그 유튜브 기사 뭐 났더라고요. 뭐 많이 버는 사람은 1%는 1년에 유튜브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이 일만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상위 1%가 8억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20만 원 정도 들어오다가 지난달에 한 70만 원 정도 됐어요. 환율도 오르고 해가지고 유튜브로만 들어오는 게. 그 제1은행 통장으로 이렇게 받아지거든요. 달러로 받은 걸 팔면. 그 슈아님 방송 나가는 덕분에 조금 는 것도 있어요. 감사하지.
그럼 그거 말고 제가 유튜브만 봤을 때 수입이 있나요, 제가? 근데 제가 아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저 빼고 4명 있는데, 저까지 5명 있는데. 그럼 영상 편집하고 암호화폐 백과사전 이런 거 만드는 건 뭐, 누가 뭐, 다른 분이 뭐 해줍니까? 근데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뭐.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은 다 떠,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기를 바라면서도, 너왜 무슨 뭐, 사람들 사기꾼이지? 뭐 멤버십을 왜 하냐? 제가 멤버십 하는 이유는 학원비 받는 거고, 그 외에 제가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무슨 뭐, 저도 한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거래소에서 뭐 레퍼럴 준다, 수수료 계산해서 온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나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선물 투자를 좀 하시더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레퍼럴 수입을 하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거래량이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분이 한 달에 내는 수수료가 한 달에 3천만 원이야.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거래소 스폰을 받아가지고 광고해 주고 우리 유튜브 방송에다 링크 걸고 하면 저한테 수익을 70%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3천만 원 정도 수수료 내는 분 많거든요. 그중에 2,100만 원을 제가 그냥 먹는 거야. 그런 걸안 한다고요. 제가 그리고 뭐 광고 거는 거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복숭아님. 아우, 저 복숭아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딱딱한 복숭아보다는 살짝 그 이렇게 수밀도라 그러죠. 좀 물이 좀 많고 이렇게 좀 너무 물르지 않은 한 중간 정도. 그걸 좋아하는데 채굴 업체 다손 털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다 털고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 공개는 좀 나중에 될 거고 오늘 영상이 이제 초안이 나왔는데 10개 정도 되는 채굴 업체에 대한 영상을 한 20분짜리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 서포터즈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유튜브 서포터즈 2단계 이상 가입을 하시면 아마 설 지나고 2월 13일 정도에 아마 시청하실 수 있을 거고 전체 공개는 그거보다 한달 내지 두달 뒤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이스 가이님 반가. 반감기 전후 비트코인 32K 하방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어저께 이제 비투샤님 영상에 나가서 제가 한 40몇 분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얼마라고 말씀드렸지? 1차가 38, 2차가 34, 3차가 30K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뒤에 조금 설명드리면서 이제 좀 겹치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듀랭이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AI 코인, 월드 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제 의견 간단히 드리면 매우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 홍채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샘 알트먼인가? 제가 그 친구였으면 AI 코인이라는 걸 만들질 않았을 겁니다. 왜? 샘 알트먼의 본의가 의심을 받겠죠.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안이. 아니, QST는 왜 코인을 안 만들어? 제가 코인을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까요? 저도 마음먹고 만들어서 상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코인을 제가 만들게 되면 그 코인으로 돈을 버는 분들도 나오겠지만,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 철학입니다. 영규천님, 방송 목소리가 베테랑 성우 같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가끔 듣습니다. 자, 컴퓨터 이거 가지고 물어뜯으시는 분도 있더라고, 댓글에 어저께. 제가 이걸로 돈 벌려고 합니까? 컴퓨터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엄선한 부품들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만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업체분한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윤주 컴퓨터 조립비 10만 원만 마진 받으시고 하라고 합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모니터 두 자 갖고 좀 제대로 투자하시라고.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시즌 2구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걸로 저희도 맞춰서 사무실에서도 쓰고 있고 그래요. 집에서도 한 대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는 건 남들한테 권하지 않는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가상자산,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머니창고님이 김치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머니창고님은 아마 멤버십이 아니시면 예, 방송 끝나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단정할 수 없지만 왜 느낌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좀 물려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종목에. 근데 여기서 이제 머니창고님이 일일이 종목 물어보고 제가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라이브 할 때는 종목별로 간단히 답을 드리지만 이러쿵저러쿵 잘 말씀 안 드리는 그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사람마다 이제 달란트라 그래요. 이제 탤런트라 그러는데 타고난 능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가 왜 예측을 잘하는지 아세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제 주변 사람들은 좀 알죠. 지인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직감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질문하시더라고. 그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걸 우리가 온보드라 그래요. 온보드. 그 메인보드에 아, 여기 메인보드 사진을 내가 안 넣었는데 여기 메인보드 써 있잖아요. 이 메인보드가 컴퓨터 모니터 두 대까지는 연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 나 세 대 쓰고 싶은데 이러면 그래픽 카드를 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키보드는 제가 미리 사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5만 7천 원짜리인데 이 컴퓨터가 밤에 보면 이제 지가 이렇게 슬립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얘만 이렇게 켜져 있는 거야. 간접 조명처럼. 그러면 이제 방에 만약에 PC가 있거나 그러면 얘가 간접 조명 역할을 약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불을 안 켜도 될 정도 역할은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가 가만히 있냐.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컴퓨터 판매회사 직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제가 1도 먹는 것도 없고 이거를 잘 장만하시면 한 10년 넘게 끄떡 쓸 수 있다. 그래픽카드 끼실 분은 이제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쓰셔도 되고 모니터를 오른쪽 거를 이제 90도 피벗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회전이. 오른쪽 거를 회전하면 스마트폰처럼 보잖아요. 그럼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문 기사 같은 거 읽을 때 스크롤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쫙 나오니까. 그리고 카톡 할 때 편하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볼 때 정말 좋습니다. 푸바오 쇼츠 이런 거 볼 때 푸바오가 이만하게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뭐 걸그룹 이런 거, 댄스 뭐 이런 거. 그냥 이만하게 나온다고 그냥 스마트폰 사용가는 안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네라서 50살이라. 그리고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30%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후원 계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있지. 슈퍼챗으로 후원해주면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50%인가 55% 떼가요. 근데 이제 욜로 후원해주시면 제가 저희가 뜯기는 게 세금 말고는 좀 적겠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 아우 영상 고맙다 좋다 그러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뿐만 아니고 지식 관련 유튜브 채널은 생존이 매우 어려워. 왜 어렵냐면 보세요. 먹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고라도 붙잖아요. 어디서. 어? 근데 저희도 그렇고 비투샤님도 그렇고 이렇게 뭐 박작가 크립토 연구소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성상 어느 업체가 우리한테 광고해 줄 때가 거래소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래소 광고를 우리가 받는 순간 선물 투자를 갖다 부추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매우 생존이 어려운 카테고리의 채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자, 그리고 책을 만약에 아직도 안 읽으셨으면 지금 1350부 정도 판매됐는데 제가 이거 팔아서 떼부자 될 것 같습니까? 한 권 팔면 16,200원 남고 어? 1300부 팔아봐야 160만원인데 어? 이걸로 돈 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이제 출간을 한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다녀온 이제 도시들 리스트 그냥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아,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들 나온 데 중에 아, 나 여기 갈 계획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제가 돌아다니는 게 좋을까요? 같은 거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 왔냐면 자, 일단 이렇게 해놉시다. 복숭아, 아 뉴욕크 뱅크 사태 재현되나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지금 금융 상태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 뭐 바이든이 책임진다니까. 컴퓨터 타임, 게임 좋아하는 아들과 함께 쓸 수 있고 그러려면 그래픽카드를 끼셔야 되고. 자, 좋은 질문입니다. 구개남 미술관님. 아, 근데 여기서 이 113만 원이란 금액에 게임을 좀 하시겠다 그러면 이 인텔 i5를 i7 정도로 올려야 되고 그래픽카드 85만 원 정도 끼고 이러면 한 돈 120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저한테 지인 중에 동일한 질문 하신 분이 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는 거야. 아니 이게 113만 원인데 120만 원을 더 보태야지 게임 PC를 만든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냥 있는 걸로 하라고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픽카드가 AI에도 사용이 되고 채굴에도 사용이 되고 하다 보니 4070 정도 되는 그래픽카드로는 한 85만 원이고 4060 정도 쓰면은 한 4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4060 정도 쓰면 헤비한 금액을 안, 게임을 안 하면 여기서 한 5-60만 원 더 보태면 된다. 그럼 게임 PC 만들려면 한 170은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윤주 컴퓨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알바트로스. 코인을 모아가라든지 비트는 조금이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코인을 모아가는 게 맞는 건지 수익이 날 때마다 내... 아니 알바트로스님은 멤버십도 하시면서 뭐 여기서 그 질문을 해. 공부 좀 하세요 알바트로스님. 그리고 따로 물어보세요. 컴 아는 1인으로 CPU는 충분하고 그래픽카드면 뭐 나이스가이님 의견도 맞으신데 이제 게임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 느낌 아니까. 예.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 우리가 항상 수업을 하면 마지막에 기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이 채굴에 대한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고 2020년처럼 만약에 비슷하게 흘러가면 저는 한 30% 정도 빠질 수 있다고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잘 이렇게 꼭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금 2004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더니 그 어제 슈아님 방송에서 이런 댓글이 꽤 있었어요. 뭐냐면 저 양반은 과거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네. 좀 웃겼어. 제가 볼 때는. 역사는 제가 역사 세계사 되게 좋아하고 역사 과목에 대해서는 저도 전후무한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자, 제 명언을
남의 거를 약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둡다. 그 댓글에 그런 말 하는 사람치고 과거 데이터를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과거 데이터를 정확히 들여다봤으면 절대 그런 댓글 달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컴퓨터에 대한 거 보여드리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라이브를 수요일은 머스트가 아니에요. 일요일 날 밤 8시는 3월 말까지는 일단 한다고 약속을 드렸고 또 설을 또 앞두고 있고 어저께 비투샤 방송도 한 번 내지 두 번 꼭 보시고 하락이 발생하는 시점이 2월에 올 수도 있고 3월 초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은 조심해야 된다. 아이고.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왜 전체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느냐. 만약에 과거처럼 일이 벌어지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회원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드럽게 생각내네 이럴 수 있지만 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남 눈치 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 오늘 딱 1시간 정도 했네요. 오후 8시 아까 11분부터 메인 방송을 해서 9시 14분 정도에서 지금 러닝타임 1시간 3분으로 마무리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알림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알아내서. 그래서 8시에 시작하면은 보통 10분 정도 기다리고 8시 10분에 본 게임 들어가고 9시에서 9시 10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좀 3월 말까지는 약속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일부터는 4월 23일까지 이제 미국 출장을 가야 되니까 거기서는 일요일 정도는 어떻게 좀 해드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시차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3월 말까지는 약속을 드리는 거고 4월 이후에는 조금 전체 방송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해드릴 때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마무리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서 오늘 방송 라이브 퀘스트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저께 이제 그 비투샤님 방송에서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꼴 보기 싫었는데 지금 채팅은 안 하고 계시지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댓글을 달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인신공격이나 심지어 욕설까지 다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기욱, 시욱, 끼욱 뭐 이런 식으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자기가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자 오늘 2024년 2월 7일 수요일 퀘스트 라이브 방송 제목이 뭐였죠? 비트코인 반감기 그것이 알고 싶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